264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3번째 이야기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1933년 6월 중국 상하이 한 식당 264는 평생의 동지 윤세주를 만나 증표를 건네고 있다. 세주 동지에게 이것을 드리리다. 아니, 내게 주는 거요? 아니, 이건... 인장이요. 이 인장은 내가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요. 내 고향이 그리울 때나 부모 형제를 보고 싶을 때는 이 인장을 들고 보고 시경의 7월장을 한번 외워도 보면 속이 시원하였어. 이 비치 인장에는 내 향수와 혈맥이 통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오. 아니, 그리 아끼는 물건을 내게 준다는 말이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이니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다 하지 않았소.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이동지와 나는 또 만나게 될 것이오. 해방된 조국에서. 그중 S에게는 금품을 준다 해도 받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을 고백하면 그때 나에게 금품의 여유란 별로 없었고 꼭 목숨 이외에 사랑하는 물품이라야만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이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귀여운 비취인 한 면에다 증 S 1933910 64라고 새겨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루를 기념하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 연인기 264 수필 1941년 1월 월간 잡지 조광. 세주 기다리게.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하던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이 아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임시정부 독립신문 발행을 맡았던 이광수가 그의 작품 무정에서 한 말이라. 이광수는 카야마 미치로가 되어 우리의 꿈을 저버렸으나 나는 알고 있어.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수 없다는 것을. 지켜봐 주시게 세주. 1943년 6월 대구 약전골목의 복양당 한의원. 이육사는 한의사 김관재에게 충칭 임시정부의 계획을 알린다. 충칭의 임시정부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광복군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네만.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먼저 독립군의 힘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지. 좌도 우도 결국은 조선의 해방만이 첫 번째 목표야. 일제의 식민통치를 끝내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야지. 물론 자력으로 조국 해방을 이루는 길이 자주 독립국가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명분, 이 명분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진공작전을 감행해야 한다는 말이군. 그러면 국내외의 항일운동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자네가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겠지. 네. 열쇠는 민족의 대동단결입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 세력의 역량으로는 어떤 것도 쉽게 이룰 수 없으니까요. 민족의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의 길을 모색하는 것.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던 때처럼 전국 각지 조선 민중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점과 지점을 만든다. 네, 그것이 임시정부의 현재 계획입니다. 민중들도 3.1 만세, 60 만세 때처럼 함께 손잡아야 하고요. 하지만 큰 희생이 따를 게야. 인민들은 무장한 군인이 아니고 우리 손에 든 건 태극기뿐이니까. 그동안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 건설로 항일운동을 펼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무기 반입과 탈취 계획은 물론 조선 현지에서의 무기 제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 제조까지? 그래, 그랬군. 베이징에 있던 자네가 그냥 국내로 들어왔을 리가 없지. 네. 알겠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고향에는 자네 어머님과 형님 그 제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을 마무리한 후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번 임무를 수행할 군자금입니다. 아. 제가 이 선생님의 연락원이자 자금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지. 배가 목표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네. 1943년 7월 경성의 한 카페. 신석조와 문인들이 육사의 소식을 나누고 있다. 오랜만이에요, 석초 선생님.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신 건가요? 아, 저 이육사 선생께서 경성으로 왔다는 소식이 있던걸요? 아, 그, 아니, 저는 고향에를 좀... 육사가 왔다. 육사가 돌아왔다고.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소식도 통 없었는데. 육사, 육사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어, 무사하신가 보네. 건강도 괜찮으시겠죠? 아, 글쎄요. 저 역시 육사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 어, 늘 같이 다니던 신석조 선생님도 모르시는데. 아니, 육사 선생님 소식은 어디서 나온 거죠? 아, 그건 뭐, 저 육사 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가 보죠, 뭐. 아, 그분의 사분사분한 경기체 말투를 듣지 못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어요. 그 외에 액센트를 높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 젊은 친구도 보이지 않은 지 한참 됐군, 그래. 우리도 곧 예전처럼 모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기대하고 있네만 이 시국이 갈수록. 함께 모여 그날처럼 한시라도 읊어봐야 할 텐데.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육사형, 기다리고 있다오. 어, 아니, 육사의 행방을 찾으러 온 건가? 왜? 아이고야, 조선의 쟁쟁한 문사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아하, 집거 생활을 하면서 역사서 저술하고 지낸 판국이라 공사다망하실 터인데 어째 다들 여기 계실까? 한국 신민으로 펜떼 잡은 이들이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어머, 제가 깜빡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럼 저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앉으시지요. 아유, 앉다니요. 차도 다 마셨고 문우들과 잡담 나누며 머리를 식혔으니 이제 글 쓰러 가야지요. 그게 밥벌인데. 네, 그러지 말고 좀 더 머물러 봅시다. 네, 오늘 그대들의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하오. 한 편의 시를 그대들과 감상하고자 이리 시인들이 모인 곳으로 특별히 찾아오지 않았소이게. 일본 고등경찰 나카무라가 청포도 일본어 번역본을 들고 문인들에게 시의 내용과 이육사의 행방을 묻는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오. 뭐라고 쓴 거요? 이게 무슨... 아니... 청포도? 아, 이건 육사 선생님의 시가 아닙니까?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아, 여기서 육사가 바라던 손님? 이 손님이 대체? 누구요? 글쎄요. 아, 시라는 건 원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려. 그가 지은 시 청포도는 도대체 무슨 길이요? 이 시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뭐요? 나카무라 경보님, 포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포도를 마련하겠다는 건. 이거
독립군 대장이라도 맞이하려는 거 아닌가? 모시 수건? 이건 비밀 문건 전달을 뜻하는 거겠지. 검열을 피하려고 육사형은 은유의 상징을 즐겨 사용했으니 저놈들이 알 턱이 있나? 아, 또 있습니다, 나카무라 경부님. 7월이면 아직 푸릇푸릇한 푸포도 있네. 이거 간다고? 그건 접선 시기를 말하는 거겠지, 후쿠아라 순사. 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카무라 경부님. 포도는 4월 중순경 새순이 나기 시작하고 5월에 잎이 자라고 6월에 꽃이 피고 진 뒤 열매가 연걸기 시작하고. 아니 무슨 순사가 포도 농사를 지었나? 7, 8월에 열매가 익습니다. 초여름 동안 포도알은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지금 내게 포도 생육 과정이라도 가르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그 청포도라는 시가 전하는 암호를 풀기 위해서. 육사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여기 있을 것도 같은데.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청포도 이육사 시 1939년 8월 문장. 1943년 7월 육사는 경주 옥룡암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대구를 지나 경주다. 이렇게 다시 오게 되다니. 큰형님과 함께 벗들과 불국사를 찾기도 했는데 오래 머물러도 늘 새롭기만 했던 천년의 수도 경주. 병든 몸을 이끌고 쉴 곳 찾아 기든 곳이 옥룡암이었어. 스님들도 평안하시겠지.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윤세주, 방성준, 신석초, 홍진우, 나카무라, 김기철, 열락원, 홍수정, 문인, 한수림, 박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4번째 이야기 가엾은 박쥐어 영원한 보헤미안의 넋이요.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